날에 우는 맞나요? 희민님 우느라 사귀실 건가요? 희민님 우느라 며칠이신가요? 들어봐. 내가 우누한테 내가 우리 어떤 사이야? 라고 물어볼게. 제가 안우누 씨를 좋아하고 안우누 씨는 잘 모르겠대요. 우리 둘이 무슨 사이니?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뭐 하실 건데요? 왜 자꾸 제 크리스마스를 여쭤보시는 거죠? 우누 좋아하냐고요? 그만 좀 하세요! 우누랑 저랑은 크리스마스 때 만날 수도 있어요. 영상을 찍었기 때문이죠. 왜냐면 우리는 명확하게 비즈니스 커플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래요. 하하하. 티미언이 입꼬리 올라가요. 여러분 진짜 오해예요. 오해. 저랑 우누랑은 정말 그냥 친구 사이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엮으니까 야 그래 우리 이제 그냥 비즈니스 썸남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거지. 저희는 사귀지도 않고 그래요. 저희 그냥 진짜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영상 보면 보이지 않아? 서로 아무런 감정이 없어 보여. 비밀 연애라고? 아우 정말 미치겠다. 미치겠어. 대놓고 우리는 비즈니스 썸남이라는데 아유 정말. 여러분 제가 우누한테 지금 전화해봐요. 너 나랑 무슨 사이야? 라고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안우누? 안우누라 저장되어 있죠. 안 받는 거야? 차인 거냐고? 여보세요? 저는 한 번도 차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 왜 안 받냐 이게? 차였어? 나 차인 거니? 나 차인 거야? 희민이 크리스마스 누구랑 보내요? 없습니다. 혼자가 좋아요. 저번에 방송 켰을 때 채팅방에 우누 이야기가 엄청 많은 거야. 왜냐면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희민이 크리스마스 날에 우누 맞나요? 희민이 우누랑 사귀실 건가요? 희민이 우누랑 며칠이신가요? 내가 그거에 엄청 그냥 부정을 했어. 진짜 아니니까. 왜냐면 아는 누랑 나랑은 비즈니스 썸남 썸녀니까. 우리 커플도 아니야. 비즈니스 썸남 썸녀거든. 우리 비즈니스로 이미 악수했어. 그래서 우리 정말 친구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얼굴부터 아주 그냥 꽃이 피었네. 아주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 아유 그렇게 좋아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오늘은 다행히 우누 이야기가 막 그렇게 없네. 그럼 우누 오빠랑 영상 그만해요. 안돼 우누랑 나랑 비즈니스 썸남 손녀기 때문에 뽕 뽑아야 돼.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나 진짜 어이가 없다. 댓글 보면 띠미가 진짜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고 안 우는 게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이렇게 좋아하는 적 애초부터 없어. 영상 봐도 서로 안 좋아하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내가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 거지? 자꾸 사람들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보이네. 진짜 억울해 죽겠어 진짜. 비밀 연애 같다고? 그런 소리 진짜 많더라. 비즈니스도 이제 실제로 변하는 겁니다. 진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누한테 가서 우누님 띠미님이랑 무슨 사이예요? 하면 우누 무조건이래. 띠미요? 걔 그냥 비즈니스 썸녀예요. 여러분 띠미에 대해서 할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띠미보다 제가 예뻐요 이런다. 안녕하세요 띠미는요 제가 드릴거예요. 지금 지 송중기 됐다 이거지. 지금 성형해가지고 송중기 됐다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아직도 우누 형을 사랑하냐고? 와 진짜 안되겠다. 들어봐. 내가 우누한테 내가 우리 어떤 사이야? 라고 물어볼게. 근데 내가 저번에 한번 이거 물어보려고 전화했다가 얘가 안 받았잖아. 이번에도 안 받으면 나 차인 거다. 안우. 걔 정지.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안 받네. 그리고 안 받았습니다. 솔직히 안 돼 기분이. 진 기분이야. 왜 안 받는 거 안우누? 내가 지금 한 번 더 하면 별로지. 한 번 더 전화하면 안우누한테. 더 하다가 언니 상처받는다고? 한 번 더 전화해볼까? 받을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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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누야 나 방송 중인데 너 뭐해? 나 지금 편집. 야 있잖아 우리 둘이 무슨 사이니? 우리 둘이? 내가 알기로는 남보다 못한 사이? 아주 이거 쫙틀리. 아주 이거 쫙틀리에요. 아니 안우누씨 막간을 이용해서 인터뷰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저번 방송부터 당신 이야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이게 내 방송인지 당신 방송인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안우누씨를 좋아하고 안우누씨는 잘 모르겠대요. 아니다 우리 진짜 명백히 비즈니스 썸남 썸녀로 악수했고 계약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제가 계속 안우누씨 얘기할 때마다 웃음꽃이 핀다네요. 그 방대 나와서 그렇게 하는 소린지 지금 매우 억울하거든요. 얼굴만 봐도 웃기다 이거죠. 이거 짝틀리 인정합니다. 웃기게 생기긴 했잖아요. 당신도예요. 당신 송중기죠? 맞습니다. 아, 저... 당신 송중기니까.
근데 진짜 이거 누가 봐도 썸 타는 것 같아. 이건 진짜 저희가 영상 찍을 때마다 우리는 비즈니스 썸남 썸녀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는 진결이 될 수 없어요. 저희 아까도 말했듯이 남보다 못한 사이예요. 맞아요, 맞아요. 나 솔직히 좀 너한테 말할 거 있어. Great. 제가 잠결에 안 오는 거 카톡이 왔는데 사실 내용 안 보고 이모티콘 하나만 보냈어. 최근에 저희 이런 사이랍니다. 희응이었나? 키우키우키 보냈나? 너무 졸린데 문자 왔길래 카톡 그랬어요. 저희 이런 사이랍니다. 왜 말아주시고요. 제가 더 아깝습니다. 제가 더 아까워요. 아 잠깐 은호씨 은호씨 또 지가 끝내? 아 이제 개빡친다 이거야. 짜증나 진짜. 내가 진 기분이야. 내가 먼저 끊으려 했네. 잠깐만요 은우씨 했을 때 네 이런 순간 내가 끊으려고 했는데 아 내가 좀 진 것 같아. 아무튼 여러분 그만하세요. 저랑 안우누 남보다도 못한 사이입니다. 서로 보면 얼굴 까기 바빠요. 얼굴 까기 무슨 소리세요? 저랑 은우 절대 진결될 수 없어요.